네, 다음은 그 제가 항상 뵙고 싶었던 분인데 오늘 드디어 만나 뵙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호국 불교승가회 상임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고 호국 승병장이신 우리 성호 스님, 네, 성호 스님의 축사와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절바다로 올라온 온 게 아니에요. 절하려고 올라왔어요, 절을. 우리가 절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부처님 되려고 절에 스님이 돼서 출가했어요. 절하러 간 것이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됐네. 근데 이 나라가 임진왜란 때부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가발은 못 쓰더라도 연극을 한번 해야 되겠다. 연극배우처럼 인생은 하나의 연극 무대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도 방패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극배우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한바탕 어차피 갈 거니까 서산대사도 가셨고 삼명대사도 가셨고 아까 말씀했던 진시황도 갔고 조금 전에 하신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도 갈 거고 나도 갈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 아마 100년 안에 다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놀랐어요? 이제 이건 좀 내려놓고 시작합시다. 가사라고 하는데 폭이 폼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인도에서 시체 쌓았던 이게 첫 주먹을 있어서 만든 겁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다 내려놓고 가장 더럽고 이런 것을 가지고 생은 짧으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봉어 있잖아요. 물고기 전에 가면 풍경설이 등등등 그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잔답니다. 수행자들도 깨어있으라고. 이게 들들들들 많은 게 아니에요. 폭도가 있어요. 예. 짬밥수가 뭐 한 45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쉽게 이거 못 잡습니다. 몇 시간 연습해야 돼요. 예. 근데 이 법복은 부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가사가 법도에 있는 옷인데 이걸 입고 빨갱이는 죽였는데 있으려면 안 되거든요. 예? 죽일 사람도 살려줘야 되거든. 부처님의 그 5개 10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살생하지 마라. 사람뿐이 아니고 목이 한 마리라도 생명 있는 것은 죽이지 말라. 그게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따 끝나고 가면 이제 뭐 켄터키 치킨에 생명체도 한잔씩 하시려고 모르겠지만 그 다그 생명이나 인간화 생명이나 예? 그 축세어 개미 한 마리 생명이나 제가 암 수술을 오늘 초회했어요. 암 덩어리 생명이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정말 존엄하고 한번 가면은 못 오거든. 최고 중요한 가치가 이 생명인데 이 김일성이란 놈이 그때 일본 놈이나 몽골 놈도 아닌 동족을 갖다가 적화시키면서 예? 소련제 때 그 6.25 남침에서 500만이 죽었단 말이에요. 철천지 원수죠? 안 그래요?
동족인데요. 어떻게 죽이는 거 용서됩니까? 지금 그리고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지금 전시예요. 이 공산당 정법으로 이미 국회고 언론 방송 여론기관 중앙선관위 종교계 내가 경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극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저는 서산대사 산흥대사 그 옷자락 끝에도 못 따라가요. 허물도 많고 하지만 정말 깨어나야 되겠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겁니다. 아까 뭐 제가 책도 썼는데 좀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책값을 주려고 그래요. 아, 나 그 책값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꼭 주고 싶으면 우리 저는 처자식도 없고 뭐 밥 세끼 먹으면 되니까 우리 강신업 TV 있잖아요. 여기다가 후원을 좀 해주세요. 진정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맨날 얻어먹는 것이 절에서 절간에서 먹는 게 떡, 과일 이런 거거든요. 얻어먹는 공짜 없어요. 빚이 되니까 나도 좀 떡을 좀 내서 이렇게 많이 좀 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떡을 제가 큰 걸요. 네? 이 공기 한 모금, 물 한 모금 공짜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처럼 오는데 소중해요. 몇 분만 숨 안 쉬고 물 며칠만 안 먹으면 다 죽잖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인간만이 생명 있는 게 이 균덩어리 우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생명이 우주 시작도 없이 끝도 없는 이 우주에 꽉 들어찼습니다. 미시와 거시라는 거 있죠. 우리 수학대 보면은 과학에서 그런지 현미경으로 보면요 막 바글바글해요. 생명 존재 거시를 보면은 저 은하계도 번딧불만 적잖아요. 그 별이 근데 지구보다 태양보다 몇백만 배 크다는 겁니다. 주인공은요 이 몸뚱아리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이 지수와 붕으로 탁 터져버려요. 내게 될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암덩어리를 수술을 하면서 내가 참 나름대로 당당하게 진짜 살아왔다 자부를 했는데 잘못 살아왔더라고. 남 가슴 아프게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암덩어리라는 생명 이름을 내가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암덩어리 입장에서는 지가 주인인데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걸 푸는 길은 부처님의 법대로 내가 낮춰서 큰 절을 올리고 참여를 하고 그래서 조계사 앞에 지금 제가 143일째 예, 지금 조계종 몇 년 전에 작년에 총무원장 두 차례 여기는 자승 큰스님 그 자살했죠? 근데 그걸 소신공양이라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댓글에 보니까 100개 중에 99개는 욕이에요. 불교 망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가 그 자살하는 것은요 부관지옥이라고. 어머니가 10달 동안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어? 병신한테 되려고 그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하면서 키워놨는데 집간지 알고 어? 자살해버리고 가장 큰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살은 다 해도 자살만큼은 하지 말으라고 어? 부처님의 가르침. 생명을 어떻게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 은혜가 우리가 미국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 미국이 없었으면요 박수치지 말하니까 네,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고종하고 이완용이가 내북 나를 팔아먹었어요.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이런 나라 왕조시대에는 임금이 갔다가 팔으면 나라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외국 너들 지금
무슨 뭐 무효다 뭐다 막 참 국회의원 보니까 꼴값 들어오는데 김문석 지사 청문회 하는데 이거 참 이거 유치원생들도 그런 짓 안 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응? 미국이 없어서 우리 갓 쓰고 아이 갓도 이제 날라먹었죠. 나라 망해버렸으니까 일본말 써야 되고 우리 글도 못 쓰고 어? 위안부로 가야 되고 어? 우리 조선 아버님처럼 징용 가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어? 그때 대동아전쟁 날 때 일본군이 예, 760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독립군, 광복군 우리 증조부님도 독립운동으로 간다고 떠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만 명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만 명이.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국민학교 다니는데 졸업반이가 됐는데 8.15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꿈에도 해방되고 광복될지 미국이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핵 탄핵이 아니에요. 핵폭탄 털어져서 우리 해방된 겁니다. 광복되고 고마운 나라예요. 양키 고마워야 될 나라입니까? 어? 미국의 이 은혜는 한분예로 가장 중국의 고조선부터 고구려 땅 백제 다 뺏어 먹었잖아. 중국이 우리 한반도부터 5배, 10배 찾는데. 당근조선 땅이 우리가 찾아 그거 부유라고 왜 안 해? 일본 애들한테 쪽팔리게 그건 와신상담이라고 치욕적인 것은요 파밍을 놔주고 새겨야 돼. 그걸 그런 일 없었다? 응? 아니 그 뭐 무슨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면 무슨 수술한다고 해서 처녀가 됩니까? 응? 아 돼요 안 돼요? 무슨 천연막 재생 수술이라고든가 인정할 것은 하고, 어? 예? 아, 내가 그래서 이 가사를 나도 웃기는 저도요. 강신업 변호사님보다 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봐요. 할머니들은 나를 알아보더만. 젊었을 때 좀 이쁜 여자들이 나한테 좀 대시를 했으면 내가 좀 장가도 가고 했을 텐데 무섭다고 도망가더라 못하고 근데 쑥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도 이 책상 있잖아요. 딱 칼로 잘라서 노트 같은 거 넘어오면 탁 쳐버려. 1mm만 넘어오면 내 것은 조금 멀리해 저쪽으로. 기억납니까? 우리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옥수수빵 같은 거 미국 원조물 분유 그 법은 기억나죠? 아니 전 세계에서 공짜로 지금은 다 차관 같은 거는 미국이 우리나라 헌신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왜 도와준지 알아요? 몰랐죠?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구하려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6.25가 터지니까 트루먼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금 6.25 지금 우리 기독교인 50만이 죽는데 역사의 조인이 되니까 빨리 바로 참되는 거 빌리그레임 부인이 평양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의 딸. 그래서 이게 우리 불교 국가에서만 안 도와줬을 거예요. 네? 이승만 대통령도 계셨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면서도 미국으로 유학을 다 보냈어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신세계 미국의 제도. 근데 아까 지금 한가발이 이놈 좀 깔라고 좀 했더니 2분 남았다네. 네? 미국식 민주주의 원라면 당대표 제도 없어야 돼요. 당대표 제도는 미국에는 당대표라는 게 없어요.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주의라는 건 우회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한동훈이 저 새끼는 일찌감치 고시학교에 가서 남 집 받고 남 나쁜 거 까고 저 새끼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죠. 가서 돈 냈죠. 이명박 대통령 그 청와대 행정관을 했는데 구속시키고 이명박 안 만나주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 꽃은 재벌이에요. 재벌. 삼성
롯데 총수 다 구속시켰죠, 저 새끼가. 대법원장 구속, 저거 새끼는 어떤 놈인지 알겠어요? 어? 이건요, 저 새끼 나처럼 뚜껑 까야 돼. 나는 저렇게 속이고 싶지만, 저건 찢어주기도 괜찮을려나. 내가 왜 오늘 왔는 거는, 나 다른 데 잘 안 가요. 내가 뭐, 어디 뭐, 부처님 무수의 불처럼 홀로 가지, 부처님. 강신욱 변호사님이, 그, 김건희에서 그, 후원이자니, 아, 그럼 나도 좀 상인 고문 좀 시켜주세요. 내가 상인 고문이에요. 알았죠? 나는 남이 해달라고 하면 나도 군주가 있어서 난 안 해. 내가 도와줄 때는 내가 그냥 가, 이거 집행이 됐고. 광화문도 정광훈 내가 고소도 했어요, 고소. 내가 스님으로서 연사를 좀 했는데, 저기에 왔던 스님들이 나중에 목사 안수해서 기독교로 개종이라고 생방송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각, 그러면 누구야? 그 정광훈 목사 고소했어요.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취하는 했지만, 그리고 내가 미안도 해서. 큰 죄를 내는 거 아시죠? 목사라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안 했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지도 않고 이미 적거되고, 또! 금신은 변호사 안 했으면 이 정권이 물러났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 숟가락이라도 보태려고 한 거니? 제가 뭐,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필요없다? 나는, 저희는 저 이름 없는 산 속에, 이름 없는 잡초처럼 풀처럼 그렇게 살고 가는 것이지 꿈입니다. 하여튼 이 참 어려운 것이 어려 이게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 이 보니까 우리 주옥선 여사님은 내가 10년도 더 넘어 주옥선 여사님 때 아까 진흙성의 연꽃 그 책도 그 고영주 변호사가 그 감수를 해준 거예요. 고문 변호사로. 왜냐 조계종단에서 그 읽어보면 베스트셀러예요. 나 죽이려고 종북주사파 조계종 다 장악되어 있어요. 그거 까부수려고 내가 저 책 나오고 아스팔트로 한 거예요. 그냥 별로 상식용으로 놓지 말고 딱 한 시간씩 열 번만 넣으면 책은권이 나온다고 해서 그 말 듣고 했더니 헌소리 또 오다 보니까 개판됐어요. 새로 내가 저거 만들어서 6개월 걸리더라고. 그때도 오탈자가 또 나왔어. 이 정성에 내가 특골파지게 썼으니까 그 썼을 때도 이렇게 땀은 안 났거든. 오늘 저기 사인하는데 처음 땀이 나더라. 어? 저 정성들에서 왔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내가 매주 금요일 날 8시에 목요일 날 꼭 그 생방송에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오니까 꼭 보시고 또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항상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노예 되잖아요. 빚처럼 우리 글도 못 쓰고 세계 10대 강국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못 올라고 박정희 대통령 남론 땅이라고 이제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김신종 위대한 애국자니까 김일성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아웅산 영웅이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절대 독재자 아니에요. 김일성이는 천번 만번 만배 민족 반역자 천천지 원수고 만고 역적이에요. 아셨죠? 네. 마음속에 이 방패를 딱 새기세요. 네. 시청각기에 중요해. 내가 이렇게 연극을 왔으니까 예. 됐죠? 네. 또 벼락같이 고함 안 된다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지훈 공작관님도 너무 인연이 깊어요. 아니 이렇게 인연이 깊은 것들만 초청하느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이 진짜 저런 방패 들고 다니는 게 되려면 모르겠어요. 빨갱이는 죽이면 돼. 네.